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솔브레인은 이제 실적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3분기 매출액이 이제 약 2,7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0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면은 매출액은 이제 컨센서스가 2,562억 원이었는데 그 부분보다 약 100억 원 정도를 상회를 했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약간 좀 아쉽게 나왔어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좀 낮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뭐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총 연간 매출을 좀 예상을 해보면은 연간 매출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면서 매출액 예상치는 9,8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이제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연간 기준으로는 7% 정도 증가한 이제 1,980억에서 약 2,00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메모리와 이제 비메모리 양 이제 시가격 매출 비중이 이제 올해 기준 이제 동사 총 매출에서 이제 53%를 차지하면서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 변화에 따른 이제 시각 공정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동사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나노 공정 중에 이제 GAA 아키텍처를 적용한 공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고객사들의 양산 계획에 맞춰서 현재죠. 2021년도 4분기 시가격 공급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날아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신공장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GAA 기술을 도입한 3나노미터의 공정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사의 기술력도 삼성전자와 이렇게 합쳐서 이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 관리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업황 분열을 우려해서 이제 공격적인 캐파 투자 대신에 이제 공급을 좀 조절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가격과 수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공급 물량이 증가되는 이제 Q 부분에서는 약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단가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어서 PQ를 둘 다 곱해봤을 때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화요일날도 이제 반도체 관련 주를 추천드렸지만 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늦어도 2022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사이에서는 확실하게 좀 반등하는 구간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요. 이 동사의 가장 좀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았던 부분인 원재료 이슈까지 해결이 된다면은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그리고 동사의 캐파 투자란 부분이 충분히 이제 실적에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고가가 37만 2천 원에서 지금 거의 20만 원대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은 거의 3분의 1 가격이 좀 내려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보면은 지금 당장 뭐 주가에 반영돼서 뭐 상한가 아니면 뭐 20% 이상의 뭐 큰 상승이 당장 나오진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면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딱 이 정도 부분인 이제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현재 최근의 저가를 완벽하게 깬다라고 보여지는 22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는 솔브레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